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서 격려했습니다.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옆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된 직원과 장병들에게 미안함,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. 이채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집무실에서 200m 거리인 국방부 청사로 걸어서 이동합니다.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직원과 장병들이 로비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습니다. 가슴엔 대통령 이름과 봉황 무늬, 팔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공군 항공 점퍼를 선물로 받았는데 지퍼를 채운 뒤 농담이 나옵니다. 뚱뚱해가지고 이 옷에 맞는,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저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.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공간을 내어주고 이사를 가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정말 그 애 많이 쓰셨습니다.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.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군 수뇌부와 함께 대비태세를 점검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.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군당국은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추적과 정찰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